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 그 17강에서 뭐 공부했나요? 일탈행동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이 끝날 때 사회 집단 미리 좀 한번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예습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습하고 온 학생 혹시 있나요? 선생님 저 그때는 꼭 예습하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는데 예습 미처 못하고 온 학생들은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좀 이제 예습을 하고 공부에 좀 강의를 갖다가 듣는 습관을 갖다가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원 자체가 개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잠깐 예습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능력자 확인, 능력자 되기 위한 능력자 복습. 전 시간에 숙제 내줬던 거 맞는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일탈은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어떤 것이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 자, 일탈을 보는 자 무슨 관점이다? 기능론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가 수단 간의 괴리로 일탈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누구의 아노미다? 머튼의 아노미가 됐죠. 머튼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구조 긴장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논적 접근이냐면 기능론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갈등론적 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공부했던 일탈이론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그것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에 상상론으로 좀 구별한 키워드를 찾아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공부했던 기능론, 갈등론에 맞춰서 정리해보는 것들,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회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수업 바쁘니까 바로 개념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제 옆쪽을 갖다 보게 되면 이제 매번 이번 시간에 할 개념들이 이제 자막으로 뜨고 있죠. 보니까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내집단, 외집단, 중거집단. 아, 나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뭔가 집단을 갖다가 막 분류하는 작업을 갖다가 하게 되겠구나 라고 눈치를 갖다 좀 채야 될 것 같아요. 저 짝꿍짝꿍들이 있죠. 1차, 2차, 뭐 공동이익, 내집단, 외집단 이런 식이 있어서의 각각의 짝꿍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저 개념들을 오늘은 꼭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해가면서 사회집단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긴 한데요. 사회 집단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회 집단의 의미를 일단 정리를 갖다 한다면요. 둘 이상의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둘 이상의 사람이 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협동, 뭐 경쟁, 갈등, 그죠?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상호작용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감이 있어야 되냐면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속감을 다른 말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지만 자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 집단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회 집단을 갖다가 성립하는 자 성립 요건에도 해당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 집단을 분류하기 전에요. 사회 집단이 아닌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 집단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 뭐가 있냐면요. 무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무리는 집단이 아니라 단순한 모여있는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집합이라고도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럼 무리와 사회 집단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무리 같은 경우는요. 둘 이상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집
단과 공통점입니다. 다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지속적 상호작용, 이 둘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또는 소속감, 공동체 의식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집단과 구별되는 무리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회 집단의 사례를 갖다 선생님이 하나 예를 갖다 들어볼게요. 둘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서 지속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다음 소속감이 있다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 집단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무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정류장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게요. 버스 우리 학교에 이제 등하교 할 때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왜 그 등하교 시간에 가면 버스 정류장에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회사원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 집단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지속적 상호작용이나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옆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화면을 갖다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볼게요.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인가 봤더니 한 10년 한 6, 7년은 된 듯한 사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콘서트 가는 거 굉장히 즐겨 합니다. 문화생활 하면서 스스로 나는 정말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과 충족감을 갖다 가지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 콘서트는 선생님이 김장훈 이라고 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던 그 기억이 남는 우리가 콘서트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생각보다 약간 생각에 비해서 가창력도 선생님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막 그래서 조금 약간 실망스럽긴 했으나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쇼적인 부분이 좀 화려했던 콘서트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그때 당시 이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표가 그날 매진이 된 거죠.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이 그 연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옷도 막 여러분들 막 두껍잖아요. 막 목에다가 이상한 분홍색깔 머플러도 되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막 두르고 있는데 그렇게 공연장의 관람객들은요. 선생님과 같이 김장훈 콘서트를 봤던 공연장의 관람객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무리일까요? 자, 뭐가요? 그렇죠. 무리가 되겠죠. 또는 무리 아니면 집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한참 막 콘서트장 다니고 막 열정적으로 다닐 때는요. 뭐 팬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막 서태지 뭐 이런 어떤 가수가 있을 때 강력한 팬덤이 있었지만 뭐 많은 가수들이 다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색깔 풍선 있죠. 요새 색깔 풍선 하면은 특정 아이돌을 갖다가 뭐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서 뭐 노란색은 뭐 어떤 가수, 뭐 빨간색은 어떤 가수를 상징한다 이래서 큰 이런 어떤 여러 가수들이 나온 콘서트장을 갖다 가게 되면 각각의 팬클럽 들이 자기 자리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막 노란 풍선 흔들고 막 하늘색 풍선을 흔들고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그 약간 아이돌 팬클럽마다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풍선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공연장에 간 관람객들은 무리 집합이지만요. 이렇게 팬클럽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그 팬클럽 회원들끼리 자, 뭐를 갖다 가지고 있냐면요. 둘 이상의 사람, 그 다음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 그들끼리의 소속감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자, 팬클럽은 자, 뭐가 되겠다? 사회 집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은 막 고등학생 막 가르치는데 뭐 고3 언니 오빠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언니 오빠들이 어느 날 학원에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 이렇게 팬클럽 회원으로서 열심히 가서 공연을 갔다가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회 집단과 무리를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것을 갖다 하나 더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사회적 범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범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공통적인 특성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사회적 범주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자,
이들은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집단의 조건을 갖다 갖추고 있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회사원, 청소년. 그래서 공통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범주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 집단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면서 본질적인 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회 집단의 의미,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 집단의 분류를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분류. 지금부터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집중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례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를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필수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사회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모든 사례는 그 집단의 성격을 갖다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를 갖다 하셔야지만 내가 문제도 잘 풀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보고 나중에 수능까지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유의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회 집단을 분류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데 우린 대표적인 세 학자의 분류를 갖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자를 갖다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쿨리라고 하는 학자. 우리 쿨리라고 하는 학자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 선생님, 뭐 거울에 비친 자, 막 우리 그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이 쿨리가 사회 집단을 갖다 분류를 했는데 쿨리의 분류에 조건이 있어요. 쿨리의 분류의 조건은 바로 접촉 방식, 친밀감.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 집단을 갖다가 분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접촉 방식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 1차 집단.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집단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접촉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1차 집단의 접촉 방식은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다음에 인격적 관계. 자, 집단 구성원들끼리 이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1차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집단을 다른 말로는 원초적 집단. 원초적 본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집단들을 우리는 1차적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차 집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차 집단의 사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저절로 1차 집단의 우리가 접촉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을 갖다가 들 수가 있고요. 친족을 갖다가 들 수도 있고요. 또래 집단, 놀이 집단을 갖다가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촌락 공동체를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자,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격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뭐 전인격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 자체가 목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쪽은 친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에는 접촉 방식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그다음에 뭐 비대면적. 이쪽에 선생님 비대면적이다 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친밀 인격적 관계를 표현할 때 대면적 관계다 라고도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2차 집단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거나 비대면적인 경우는요. 좀 이렇게 자연 발생적이고 1차 집단처럼 원초적 집단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이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이렇게 약간 형식적이거나 비대면적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를 쓴다면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회사, 학교, 정당과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촌락 공동체에 있어서의 접촉 방식,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갖다가 놓고 1차와 2차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아마도 사회 집단의 분류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집단을 갖다 분류하는 것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의 분류인데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결합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집단을 갖다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합 의지, 공동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사회. 자, 이 공동사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결합 의지, 여기서의 결합 의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자발적 결합 의지를 갖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공동사회는 결합 의지가 없다라고도 표현되는데 왜 없다라고도 표현되냐면요. 이곳에서에 있어서의 공동사회는 자연발생적으로 나의 결합 의지가 없이 모인 우리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공동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발적 결합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공동사회 사례를 갖다가 선생님이 먼저 써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보면은 볼게요. 가족, 그 다음에 친족, 문중, 민족. 일단 이 네 개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뭐 수능 기출 문제까지를 푸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가족, 친족, 문중, 민족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넓어지는 개념인데요. 혈의 확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 이런 표현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시조를 갖다 찾아서 가게 되면 우리 단군까지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핏줄이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 바로 민족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 친족, 문중, 민족은 그런 어떤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내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나의 어떤 유전자를 선택하건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듯이 바로 자연발생적 결합의지 없이 모여있는 우리가 그런 집단을 공동사회다라고 지칭을 하게 돼요. 가족 이해됩니다. 친족 이해됩니다. 민족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공동사회 사례가 바로 뭐가 되냐면 문중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렵다라는 의미 때문에 좀 선생님이 설명드린다면 이 문중은 가문을 갖다가 보통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문중하면 뭐야? 전주 이씨. 전주 이씨 가문? 전주 이씨 문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보통 문중은 공동의 조상을 갖다가 갖고 있는 집안을 갖다 우리는 문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동의 조상을 어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좀 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보통 전주이씨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밀양박씨 이런 것들도 얘기하니까 오늘 수업을 하다가 앞에 있는 친구가 황아무개라고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문중. 아 선생님 난 진짜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황씨니? 어디 황씨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답을 하기를 전 누를황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누를황이라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선생님이 받아친 말이 선생님은 쇠금이야 그랬죠. 선생님 기만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누를황. 모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문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이 문중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그 친구를 보고. 이 문중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가문이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친구들 정말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 어디 무슨 김씨 무슨 박씨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가문 나는 어디 뭐 김씨냐 박씨냐 한번 물어보고 나의 시조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중의 개념에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족, 문중, 민족 같은 경우는 모의 확대이다, 혈의 확대이다,
그래서 결합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익 사유를 갖다 보도록 할게요. 이익 사유는 이게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익 사유는 고로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익 사유는 자발적 의지가 우리가 있어서 모인 집단을 갖다가 이익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익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익사회, 나중에 이익집단이 아니다라는 거, 이익집단과 이익사회의 개념은 그 포함관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집단이 쏙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익사회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개념이에요. 모든 집단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쵸? 앞쪽은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익사회 자발적 의지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막 표현을 할 때는요. 공동사회는 결합 의지가 없고요. 자, 이익사회는 결합 의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다들 이제 나중에 우리 뭐 수험생 되면 알아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갖다가 들어보게 되면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각종의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어떤 집단을 갖다 우리는 합쳐서 자발적으로 모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익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다 이익사회이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해는요. 자발적 의지가 있는 이익사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이익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회사도 들어가고요. 학교도 들어가고요. 앞에서 정리했던 정당도 여기는 모두 다 이익사회에 포함된다. 그래서 공동사회 사례는 많지가 않구나. 대부분이 다 이익사회구나 라고 정리를 하는 센스도 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또 하나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자, 이익집단 시민단체, 자,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은 어떤 걸 갖다 얘기하냐면요. 말 그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난 거, 뭐 자기 취미라든지 어떤 공동의 관심사가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회인 야구도 되게 좋아하고요. 조기 축구회. 아, 매일매일 못 일어나요. 회사에 여러분들 매일 지각해요. 우리 앞 시간에 우리 그런 행동을 갖다 뭐라고 공부했냐면 일탈이다라고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일요일만 되면 정말 번개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축구화를 신고 어딘가 막 뛰어갑니다. 조기축구회 가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친목 모임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친목 모임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사례에 종친회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럼 종친회가 뭐예요? 결국에는 문중과 종친회를 두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으로나 어떤 머릿속에서의 어떤 굉장한 갈등을 갖다가 겪고 고난을 갖다 겪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종친회는요 가까운 친척들의 모임을 갖다 우린 종친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회자가요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그 친척들끼리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중, 우리 가문을 얘기를 하지만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모임을 갖다가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를 갖다가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자 무슨 사회에 해당한다? 이익사회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자, 나중에 공부하겠죠. 동창회, 동문회, 종친회 모두 자, 뭐에 해당한다?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 집단의 분류에서는 이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잘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많이 치셔도 돼요. 막 빨간 색깔, 형광 색깔 있는 대로 여러분 치고 아니면 박스를 쳐서라도 내가 이건 반드시 이해하겠다.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꼭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쪽으로 갑시다. 뒤쪽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가서 자 이제 집단의 분류 세 번째를 갖다 공부할 건데요. 자 집단의 분류 세 번째는 자 썸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집단의 분류가 됐는데 바로 소속감을 갖다가 두고 집단을 갖다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속감이 있는 경우와 소속감이 없는 경우를 두고 집단을 갖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집단.
2번은 외 집단. 썸너 1번과 2번. 뭐 내 집단은 뭐 영어로 하면 인 그룹이고요. 외 집단은 아웃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룹이 아닌 집단은 외 집단이라서 내 집단 같은 경우는 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집단이다라고 얘기한다. 내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속돼 있는 가족을 갖다 얘기할 때 뭐라 표현하면요. 우리 가족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럼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는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선생님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칭을 갖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당연히 소속감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죠. 스스로. 내가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집단에 내가 소속감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집단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우리.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땡땡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고요. 외집단은 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집단. 그러다 보니까 이 외집단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요. 그들 뭐 땡땡 그들 학교 또는 뭐 걔네 학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써서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떤 친구가 자기네 가족을 갖다 보고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들 가족, 걔네 가족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집단을 분류했다. 그래서 세 명의 학자에 의해서 접촉 방식, 그 다음에 결합 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까지 소속감을 가지고 집단을 분류해봤습니다. 만약 어렵지 않죠? 그럼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특정 집단을 주고 이 집단이 특정한 집단의 분류의 기준에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를 혼동되지 않고 잘 차분히 분류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제 집단의 분류를 갖다 이렇게 봤다면 자, 무슨 집단을 갖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바로 중거 집단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중거 집단. 자, 중거 집단의 의미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거 집단의 의미는 말 그대로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는 집단을 갖다 우린 중거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태도, 자, 목표 등의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중거 집단은 어떤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 가지고 오냐면요. 앞에 있는 썸너를 갖다가 보고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의 내 집단과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내 집단과 중거 집단이 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거 집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냐면요. 그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긍정적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준일 수도 있냐면 부정적 기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 중거 집단도 있고 부정적 중거 집단도 있어요. 긍정적 중거 집단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고 싶다. 거기에 속하고 싶다. 이게 긍정적 중거 집단이겠죠. 부정적 중거 집단은 저 사람들처럼은 행동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전과자들, 뭐 범죄자들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또는 예의가 없는 사람들,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부정적 중거 집단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2번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긍정적 중거 집단을 갖다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갖다가 해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내 집단과 긍정적 중거 집단이 일치해요.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그 학교의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땡땡 대학교.
김한나 학생의 중거집단 땡땡대학교예요. 나는 그 학교의 목표와 기준을 갖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학교도 땡땡대학교예요. 긍정적 중거집단이 내 집단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요. 자,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자, 내 집단과 중거집단 볼게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거집단 땡땡대학교예요. 실제로 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땡땡대학교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른 대학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세모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높으냐면요.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갖다 입학하고 나서도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자, 만족하지 못하고 뭐하러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냐면요. 반수하러 나와요. 선생님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좋은 학교예요. 우리 뭐 서울에서 손꼽히는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반수를 하겠대요.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속한 내 집단과 긍정적 중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아, 난 이 학교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난 이 학교에서 나가야지. 빨리 나의 긍정적 중거 집단인 대학교에 입학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상태에서는요. 이 대학교에도 자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자기가 목표로 한 이 중거 집단은 아직 자기 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학교 사람들과 어울릴 순 없잖아요. 내가 땡땡 학교 다니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학교 다니면서 세모세모 대학교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상호작용한다든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변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을 갖다 표현할 때 주변인이다라고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중거 집단까지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일단 집단의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자 이제 화면 자료 여러 가지 탐구 자료 읽기 자료 그다음 기본 문제 풀면서 오늘 공부한 것들 확실하게 마무리를 갖다가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탐구입니다. 여기 보니까 멋지게 가수가 노래를 갖다 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이 그렇죠. 여기 있는 팬클럽이 자, 왜 사회 집단인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쫙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스스로 개념 공부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요즘 아이돌 그룹은 비롯한 웬만한 스타들은 신상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팬클럽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요. 동일한 색의 풍선을 흔들면서 한 스타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다 드러내며 기획사마저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어떤 팬클럽이 여러 가지 대중문화가 지배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는 내 집단이면서 또 우리 집단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팬클럽은 무슨 집단이다? 바로 사회 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같은 우리가 가수를 갖다가 좋아하는 팬클럽은 내 집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탐구가 이해가 될 때 나는 오늘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교재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뒀고요. 워낙에 팬클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중거 집단 이렇게 나와 있죠. 중거 집단은 뭐 여기 보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개성과 인생의 목적 등이 영향을 갖다 미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중거 집단은 인생관과 행복관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 된다. 자,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설정한다며 그 사람 매사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갔는데 자꾸 최상위권 대학 그 대학 하나만을
자, 뭐로 삼는다면 중거 집단으로 삼는다면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갖다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자신의 처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설정한다면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엔 중거 집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과 불행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다라는 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유형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설정해 놓고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생각을 잠깐 그 생각한다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것만 해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회문화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1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원은요. 자기 주변 상황 또는 자기 직접적인 상황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나면은요. 열심히 문제 적응력만 높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대신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은 100번 여러분들 사회문화를 보더라도 자기의 어떤 실력 향상이 어떤 일정 선을 갖다 넘지 못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보면은 뭐 중거 집단이 뭐 자기 소속 집단과 다를 경우에 불안감과 요구 불만이 될 수가 있고 뭐 주변인으로 전락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제 개념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A, B는 사회 집단의 유형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A는 구성원의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자연 발생적 사회 집단이다. 결합 의지가 없다. 이미 여러분 눈치챘죠? A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연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을 들 수 있고요. 구성원들은 상호 이해, 공동의 가치감이 관습을 가지고 있고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가 존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집단, 가족, 친족, 문족, 민족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자, 무슨 사회에 해당한다? 공동사회에 해당하겠죠. B 볼게요. 구성원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의도와 목적을 갖고 선택적으로 형성한 사회 집단이다. 결합 의지가 있지요. 따라서 구성원들인 타산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쟁적이어서 상호 불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회 집단 유형을 나눌 때요. 1차 집단, 2차 집단하고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여기 보니까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형성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에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해석할 때 좀 맞추게 되면은요. 아, 이건 결합 의지를 가지고 집단을 분류했구나. 자, 무슨 사회구나. 이익 집단이 아니고 이익 사회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는 각각 무엇인가? 그래서 A는 공동사회, B는 이익사회고요. A, B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뭐가 될까요? 결합 의지가 기준이 되겠죠. A, B의 사례를 각각 세 가지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A 볼게요. 약간 기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가족, 친족, 문중, 그 다음에 민족.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 뭐 정당, 학교, 그 다음에 국가도 여기 해당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문중하고 여러분들 뭐 자발적 결사체 이런 것들 설명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갖다가 조금 빼놨는데요. 국가는요. 자연 발생적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사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는요. 무슨 사회이다? 이익사회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사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국가에 수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적을 포기해서 선생님 저는요 근데 국적을 포기하고 나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갖다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나의 국적 변경을 갖다 받아줄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국적 변경을 못하게 되고 국적 포기를 하게 되면요. 나는 무국적자가 돼요. 내가 무국적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이렇게 상황을 반기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와
요구들이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 국가 특정 국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 결합 의지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뭐 가까운 뭐 사례로서 하나 들 수가 있는 게 선생님 전에 쇼트트랙 경기를 갔다가 보니까 뭐 갑자기 빅토르완 빅토르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빅토르는 알겠는데 안 저 누구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제 쇼트트랙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포기가 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 선수로서 쇼트트랙 경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는 결합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자 무슨 사회이다? 이익 사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2학년에 진급하면서 일반이 됐어요. 민수가 한 달이 넘도록 학급에 정이 들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주로 2반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들 한번 있었죠. 학창 시절마다 학년 바뀌면서 아, 난 4반 가고 싶은데 아, 1반 됐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모두 2반에 있는데다가 담임 선생님도 2반 선생님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일반 담임 선생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못내 아쉽다. 자, 민수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반 친구들과 자, 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일반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민수는 일반도 이반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 사례에서 민수의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은 뭐가 될까? 민수는 몇 반이 좋아요? 2반이 좋죠. 그래서 2학년 2반이 중거 집단입니다. 그러면 소속 집단은 뭐가 되냐면 2학년 1반이 자 무슨 집단이 된다? 소속 집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위에 밑줄 친 상태가 된 이유를 사회 집단의 유형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나와 있죠. 위에 밑줄 친 상태는 자 무슨 상태이다? 주변인의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은 바로 자기의 내 집단과 중거 집단이 뭐 했어요? 불일치했죠. 불일치하면서 자 뭐가 많이 생겼냐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중거 집단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형 서술형 문제를 좀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본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과 함께 풀 건데요. 여기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집단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의미, 그 다음에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쭉 나와 있고요.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이나 상호작용 없이 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갖다, 우리 무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자, 집합이다. 자, 니은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달리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경우, 학생, 군인, 실업자, 직장인, 그죠?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을 나눠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적 범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군인, 실업자, 직장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사회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어떤 착각 또는 착오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디귿에 대한 진술로 타당한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자 뭐에 해당한다? 사회 집단에 해당하고요. 니은은 앞에 얘기한 거 무리 집합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겠죠. 자 지속적 상호작용은 기억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자 몇 번이다 선지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하다. 그 무리는 되게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 공연장의 관람객들 가수가 노래하는 동안은 서로 야광봉도 흔들면서 흔들흔들 하지만 일시적으로 모여있다가 흩어지면 더 이상의 결속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의 유대감이 무리의 유대감이 강화가 되면 기억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무리의 유대감이 아니라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상호작용과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영 관람객은 기억 과 디귿에 동시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범주와 사회 집단이 뭐 어떤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4번은 틀린 해설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다음 5번 개념의 범주상 기역과 니은은 디귿에 포함된다. 뭐 요 말도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선생님이 화면 하나를 더 넘겨서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사회 집단에 대한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신만 집중하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사회 집단의 분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요. 오늘 자 숙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갈 건데요. 첫 번째 볼게요. 자 1번 2차 집단은 수단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2차 집단, 집단의 분류 생각하시면서 OX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조기 축구회는 나와 있죠. 자 친목 모임입니다. 선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이다. 자, 의지 나왔습니다. 자, OX.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은 전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OX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회사는 공동사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숙제가 나갔죠. 이것도 OX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교재 98쪽하고요, 99쪽을 갖다가 보시면요, 선생님이 그 98쪽에 1번과 2번 문제만 풀었고요, 나머지 3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 9번까지 있죠. 9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문제 정도를 갖다가 푸셔야 되는데, 좀 시간상의 어떤 문제도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기본 개념 문제 모두 다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부분은 숙제로 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풀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Q&A에 질문 남기셔서, 보충적인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19강에는요. 그러니까 사회 조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회 조직을 갖다가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교재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또 뜻깊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